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주된 그러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주된 속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장이 나타나지요. 여기서도 보면 사탄이 쓴 방법은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3장 4절에 오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극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악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사탄은 교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도 이 사탄의 왜곡에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은혜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는 죄 짓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죄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 다른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 복되도다 나의 죄여. 그가 복되도다 나의 죄여라고 고백한 것은 이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니 그것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죄 짓는 게 즐겁다, 좋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사탄은 왜곡해 갑니다. 하나님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하는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되심이죠. 진리되심이 더욱 크게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잘못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거죠. 마치 어둠이 칠흑같이 그렇게 내리게 되면 한 줄기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죄인들처럼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아하, 너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거짓되고 죄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죄 짓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팔절같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러면서 아하, 행위 필요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구원이? 그렇다면 죄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겠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큰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들의 중심 전제 조건은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은 현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아주 큰그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전통적인 칭의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단 0.0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거 자꾸 도전을 해요. 그거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론을 성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바른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하죠. 이 바른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화를 뒤에다가 덧붙여버립니다. 참 완벽해 보여요. 참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거기에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 막 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참 많은 것을 잘 담아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결국은 여기에는 행위로 들어가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새로운 관점의 칭의론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많은 차이를 보기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수많은 죄악과 타락의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성화라는 것을, 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에 더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라는 것이 뭐냐?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죄가 있으면 거기에는 불행밖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없어짐을 경험하면서 부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삶 속에 착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성화라는 것은 칭의의 계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 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 죄의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면서 착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많이 나타나고 하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노력을 덧붙이는 일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중세 신학, 이 로마 중세 신학의 타락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인간의 덧붙여진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이 결국 중세를 망가뜨렸다는 것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사탄이 이렇게 금방금방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사랑까지도 변질시키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 이러한 왜곡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기적인 삶으로 가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까지도 죄악까지도 결국 은총으로 바꿔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 하나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 더해 주니까 나 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신앙에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자꾸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 아 어릴 때야 그거 좋아가지고 계속 잘못 저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철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 그 다음에 깨닫고는 철난 행동을 합니다. 그건 그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철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죄 자꾸 짓고 또 은혜 받고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러나 이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또한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게 되면 아이고 죄 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가는 것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꾸 왜곡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